ပုံမှန်ပြတ်သန်းနေကြနေစဉ်ဘဝမှာတော့ထူးခြားမှုတစ်ခုတော့ရှိမှာပါဒီထူးခြားမှုလေးဟာအမတ်တရားတွေကိုပြန်သက်ဆောင်လာပြီးတဲ့အရာသာလေးတစ်ခုပါပဲဒီလိုဗီတာ3ဝယ်ရှင်းတဲ့ကော်ဖီဟာအရေးသွင်းမြင့်အရေဘီကာကော်ဖီမှုစစ်စစ်ကိုနှစ်ထားတာမို့ကော်ဖီရတာထူးခဲ့ပါတယ်အချိန်မင်းနှစ်ထားကြမလို့ပဲနဲ့ကော်ဖီရတာကိုဒီစိမ့်စိမ့်ခံစားစီမှာပါ유학을 갔네.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 카드를 보면은 그게 다 뭐야? 이 카드 속에 봉인된 귀신들이 말해주는 거야. 대박. 이 몸 더 살아있어이다. 오사는 얼어 죽을. 여친 두고 외국 가서 2년이나 있었으면 당연히 유학이지. 여행이겠냐? 쑥쑥 좀 나타나지 좀 마. 사람 깜짝 놀래게 진짜. 어? 뭐가?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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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뭐야? 진짜로 내가 보이는 거야? 당연히 보이지. 얼마 전부터 오빠랑 연락이 안 돼. 혹시 그 오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 얼굴이 갸름한 편이고 쌍꺼풀이 살짝 있어. 그리고 입술 옆에 점이. 혹시 여자 내가 저 사람 남친이야? 앞으로도 우리 오빠랑 계속 연락이 안 되려나? 그게 안 돼! 나 죽었다고 말하면 안 돼. 귀신이 좀이나 오빠라고 지랄이.
나 지난달에 교통사고로.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이 사람도 따라 죽을지도 몰라. 이 여자, 날 그만큼 사랑한 여자니까. 이봐 도사,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그녀에게 전해줘. 자, 오빠가 유학을 갔잖아. 유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할 게 있는데, 우리 오빠한테 연락이 다시 올까? 나 그냥 오빠한테 이들을 쭉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 왠지 알아? 내가 좋은 사람이 생겼거든. 아이고 형님, 혈색이 돌아오셨네요. 저 미안한데 저 복차 결제를 좀 하자. 복차. 아유 왜 이렇게 늦어? 빨리 빨리 좀 서두르자. 복차. 아유. 누나 왔어? 아이고, 너한테 가게를 맡긴 내가 바보지. 아까의 귀신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었어 내가. 아이고,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아 준구야, 내가 지금 전화 받기가 좀 그런데. 어? 일자리? 갈게,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있어요? 형 커피. 커피 끓었다. 야, 너 마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회사도 어렵다면 뭔 리뉴얼이야? 에? 네가 시킨 거 아니었어? 에? 내가? 아니. 아, 일도 안 들어오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왜? 나도 안 시켰는데? 강세야. 아, 강세야가 누구야? 야, 박지임. 이거 누가 시킨 거야? 대표님이요. 내가 언제 인마? 아니요. 새 대표님이요. 새 대표? 저도 그 분모팀한테 전화만 받은 거여갖고 잘 모르겠는데. 간판이 벌써 바뀌었네? 내 이름으로. 당신 지금 남의 회사 와서 뭐 하는 거야? 남의 회사? 아, 전 대표님이시구나. 뭐라고? 전 대표? 그 스튜디오 앞으로 된 빚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 대표 강세아예요. 뭐야 이거? 아, 어떻게 된 거야 형? 가만 있어봐. 저기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답하기는. 아니 대한민국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후까지 대표실 비워놔요. 저런 팔등신 같은 게. 아씨. 아, 준구야. 나 왔어. 아니, 이 새끼는 전화를 그냥 끊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뭐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그 FD를 새로 구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오, FD. 근데 방송 일은 좀 해봤나 모르겠네. 처음. 시끄러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야? 아, FD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뭐해? 인사드려. 여기는 우리 회사 대... 이사님이시고 네, 감독님이시고. 안녕하십니까. 경험은 있고? 경험은 없지만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짜가 열심히 해봤자 초짜지. 아이고, 대표가 바뀌니까 아주 생쇼를 해요. 경비야, 그냥 보내라. 근데 감독님, 당장 오늘 밤에 스튜디오 순찰 돌 사람이 없는데요. 아 참, 야간 당직? 네. 야, 너 오늘 밤에 당직 좀 쓸래? 당직이요? 다들 일어나고 뭐해? 어서 들이래! 뭐 취직이 쉬운 줄 알아? 그게 입사시험이라고 생각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 당연하죠! 나가요! 아니, 왜 내가 놀라고 있지? 미친년인가? 그럼 이것도 보이겠네? 예. 그럼 이것도... 그 속에서 질서란 것이 조금씩 만들어지면 이 세상, 바로 이승이 탄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승의 뱃속에서 이승이 태어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는 그 탄생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배꼽처럼요. 잘한다. 아침부터 일이 안 하고 그딴 거나 보고 있으니까 회사가 이 모양이 있거든. 연병, 나가 뭘 보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어쭈, 안 돼. 치겠다. 쳐볼까? 어? 야. 니들 룸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 아니, 지가 좀 일찍 입사했다고 나이도 어린 놈이 항상 반말이잖아요, 싸가지 없게. 넌 왜 싸가지 없이 반말이야, 임마 동생이. 감독님, 관리팀이면 뭐 스튜디오 당직도 직접 서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지. 그죠? 하여튼 겁은 많아가지고. 쥐는? 초연출마하다 뒤질 놈이? 지금 뭐라고 했냐? 야, 둘 다 그만 안 해? 야, 너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사무실 가가지고 카메라 시연의 스케줄이나 확인해. 영대야, 문 열어. 네. 또 도망가고 없겠지? 그랬겠죠. 아, 오늘은 누굴 시키나. 뭐야 저거? 죄송합니다. 어제 새벽에 순찰 둘다 깜빡 잠들어가지고. 야, 밤에 별일 없었냐? 에? 별일? 에, 없었는데 왜요? 아니야. 너 여기서 계속 일할래? 네, 저 그럼 취직된 건가요? 그럼. 야, 대신에 당분간
스튜디오 야간 당직은 네 전담 임무다. 어? 오케이? 에? 에, 오케이. 어, 오케이. 야, 그리고 아침마다 밤중에 뭐가 없어졌는지 잘 확인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박자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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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회사. 네, 오늘의 제품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유명 여성 언더웨어 브랜드, 바로 리사바리 제품입니다. 리사바리 제품은 6개월마다 한정 수량으로 생산을 하는데요. 그 디자인 또한 정말 남다르죠? 아, 그럼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꽃 자수가 동양적 느낌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예쁘다. 너무 러블리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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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혹시 착용하고 계시나요? 아, 실제로도 저희 셋이 다 지금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런데 딴 때보다도 볼륨이 3배는 더 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입어보면 네. 모을 수가 맞아. 없어요. 이제 우리만의 꿀팁인데. 그러니까요.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따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볼륨이 업된 만큼 여성분들 앞으로 곧 있을 이제 또 매달 그 데이마다 여러분들 이벤트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 선물 지인분이나 본인한테 선물하시는 거 정말 맞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러블리. 디자인 보시면 딱 알지 않아? 하나. 땡큐. 아. 일하는 맛은 좀 나냐? 맛? 개 새끼야. 이딴 곳으로 불렀어. 뭐요? 언젠 취직하는 게 소원이라면서? 아, 매일같이 야간. 야간 당직을 서르잖아. 매일같이. 야, 야. 고시원보다 여가 훨 낫구만. 뭘 그러냐. 밥 주지, 재워주지. 돈도 솔찬히 굳고. 싸게 싸게 벌어갖고 얼른 빚부터 갚어. 하, 하긴 그놈의 빚. 야, 있냐? 아, 뭐가 있어? 없어. 아니, 간밤에 말이야. 뭐 쪼까 본 거 없냐? 뭐 어제 이상한 여자 한 명 들어와가지고. 여자? 왜? 몸에. 떡갈비 맛있죠. 고기말이 겁나 맛있죠. 탕수육 끝난 건데 하나 먹어야겠다. 다 있네. 어이씨, 깜짝이야. 이상하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보이지? 내 눈이 뭐 장식이에요? 나 사람 아닌데? 아, 그러고 보니 이제 슬슬 내가 무서워지나 보네. 아, 사실 그렇게 별로 안 무서운데. 아, 그래? 그렇단 말이지. 어! 왜 이러세요? 야, 여기서 당직 서던 애들 나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너도 당장 꺼져, 이 새끼야. 뭐, 새끼야? 야, 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하지 마! 뭘 하지 마, 이 새끼야. 방금 나한테 욕했잖아, 이 새끼야.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야, 너나 방해하지 말고 빨리 꺼져. 아,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 여기가 왜 네 집인데? 몰라. 몰라. 난 내 이름도 몰라. 사라졌을 때 기억이 없다고. 너 지방녀구나.
나도 내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콩이 어때? 뭐? 네 이름 콩이 어떠냐고 팥을 싫어하니까 팥 대신 콩이. 또라이냐? 아니 네가 뭔데 갑자기 남의 이름을 정해주고 난리야. 아,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아 이거 미친 새끼한테 제대로 잘못 걸렸는데? 어? 야 빨리 플레이 좀 해봐봐. 촬영할 상품을 네가 그걸 왜 붙여? 곧 유명인이 될 몸이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 하기는 네가 뭘로 유명해질 건데? CF 감독. 아주 지랄을 하세요. 회사도 뺏겼는데 잘도 되겠다. 아 형 왜 이렇게 약해졌어? 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지. 잠깐만 잠깐만. 드디어 나타났어. 너 내가 뭐랬어? 형 말대로 진짜 수상하네. 아니 이 낡은 스튜디오가 뭐라고? 어? 그 많은 부채를 다 떠안고 대표직을 맡냔 말이야. 분명히 뭔가가 있어. 뭘 찾는 것 같지 않아? 이것부터 떼고 얘기해 이 자식아. 아 이거 아 줘. 10불 이상 붙이라 그랬는데. 에이 진짜. 에이씨. 그래. 어디 자세히 좀 볼까? 아. 보니까 일도 별로 안 하던 엄살을? 내가 두 번 당할 것 같니? 내려놔. 널 위해 준비했어. 파총. 어때? 낭만적이지? 이게 회사 옷 훔쳐입고 머리 바꾸더니 우리 회사 음식까지 훔쳐먹고 앉아있네. 진짜 이게 미쳤나? 가만히 있어. 어? 야 먹지 마! 너는 회사 건데 왜 먹어? 난 먹어도 해. 이 회사 직원이니까. 야 너야말로 귀신이 사람 음식을 왜 먹어? 아니 귀신이 사람 음식 못 먹으면 제사 싼 건 왜 차려? 말도 안 돼. 아니, 하나 남은 거 내가 먹는다. 아니야. 안 해? 안 먹어? 어? 먹지 마. 어! 너 지금 나 밀친 거야? 이제 귀신한테 손찌검까지 안 해? 야 또라이! 왔어? 누나. 아이고, 주말이라 쉬는 거야? 맨날 야간 당직인데 주말이라도 쉬어야지. 어우 쑥이네. 어우 예술이다. 회사는 다닐만 하고.
남의 돈 뺏어먹는 게 쉽나 뭐. 그냥 버티는 거지. 좀 이따 저녁 먹고 가. 이따가 너 좋아하는 콩국수 끓여줄게. 콩? 아유, 나 이제 콩 싫었어.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비켜봐. 진짜 회사가 많이 힘든가 보네.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회사에 상태가 좀 심각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있잖아 누나. 너 뭐 할 말 있어서 왔구나. 나 어제 귀신 만졌어. 뭐? 아니 귀신이 이렇게 빡 나타난 거야. 이게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거든. 근데 내가 내 이놈 하고 이렇게 귀신을 딱 내리쳤는데 귀신이 이렇게 비켜졌으니까 만져진 거지. 근데 이때 내 손바닥에 이 촉감이 감각이 막 아 뭐랄까 하여간 낯설지가 않더라고. 귀신도 보는 애가 만지는 게 뭐가 대수라고. 아니 이 자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해졌지? 너 내가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들어. 제가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몰라. 병두야. 네. 어덜렁 입봉 해야지. 제가 그러고 싶죠. 너 나 무시해? 너 일단 앉아봐. 그러려면 강세아부터 내쫓아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가 대표랍시고 나대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그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 일단 오늘부터 그년이 뭔 짓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나한테 보고해. 네. 병두야. 믿는다. 결국 남은 곳은 여기밖에 없어.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대표님 갑시다. 아무리 대표라도 부하 직원이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하시죠. 무슨 일인데요? 몇 번을 말했는데. 다 들려요. 예. 일전에 카메라 시연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늘입니다. 아. 나가보죠. 형이사. 아, 일 많이 했더니 피곤하다. 아. 송 감독이 하도 8K 노래를 불러서 시연에는 허락했어요. 알죠? 잘 알지. 아니, 잘 알죠. 뭐 대표해봤으니까 회사 관리도 두루두루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해요. 형. 와. 잘 알죠? 이젠 홈쇼핑의 화질도 4K를 넘어 8K 시대죠. 8K 카메라는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지나가는 귀신도 찍힌다는 소리가 있어요. 오, 감독님 이게 그 귀신도 찍힌대요. 귀신 방귀 뀌는 소리 하지 말고 다들 촬영 한번 가봅시다. 자, 축 갈게요. 자, 축 좀 해주세요. 대표님도 좀 나와주시죠. 해보겠습니다. 자, 스탠드 마치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3개월 만에 돌아온 언니 우와, 돼지갈비찜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다. 돼지갈비찜 하면 누구나 다 또라이 새끼 오기 전에 얼른 먹어야지. 음식으로 꼽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는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래서 그런지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들었고요. 제가 갈비찜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진짜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에 계시는 줄 알고. 우리 같은 처지네? 네? 변태민 씨는 신입사원, 나는 신입 대표. 아, 네. 뭐 근무하는데 힘든 건 없고? 그 매일 야간 당직 하는 것 빼곤 다 괜찮습니다. 신입 말곤 할 사람이 없다던데? 시키면 다 도망가 버려서. 왜 그럴까? 그러게요. 귀신 때문에 그런 걸 어쩌겠어. 네. 네? 아니, 스태프들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뭘 그렇게 놀라. 귀신도 본다며. 중구가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진짜야? 아, 대표님, 그럴 리가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데. 그치? 야, 너에서 시방 뭐더냐? 아니, 뭐더냐고, 임마. 대표님 계신 거 확인했다, 왜? 확인은 개뿔. 딱 봐도 엿듣고 있었구만. 니는 이 관상부터가 딱 첩자야, 알아? 아니, 저 누가 엿들었다 그래.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대화 중이신가 보다, 그치?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안녕, 수고해, 뭐 없어. 대표님, 민서 씨 녹화 준비 끝났습니다. 아, 민서 씨라고 피칭 모델인데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네네. 근데 또 우리 대표님 아는 동생이어갖고 이번 론칭쇼 때문에 특별히 부탁해서 데리고 오셨냐. 아는 동생? 어. 아, 근데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엄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쪼까 짠한 구석이 있어갖고 대표님이 각별히 더 마음이 쓰이는 동생인가 보더라고. 대표님이 너한테 별일도 하시네. 뭐? 아, 니도 대표님한테 별일 다 하니까. 못을. 귀신이니 원이 입조심해. 니 짜고 없는 새끼야. 무슨 새끼야. 나 아니오. 밖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냐고! 뭔 소리야? 니가 어떻게 알아? 가봐. 민서야 왜 그래? 뭐해? 아, 빨리 좀 말려봐. 아, 뭐해? 빨리 좀 말려봐. 뭐해? 왜 날 밀어? 부딪지 않노? 아니, 민서 씨, 그만해요. 귀한 옷에 이러면 되나? 뭐야, 귀신 나한테 쓴 건가? 귀신? 어머. 어이. 아, 전 왜 저래? 어, 아까워. 기지도 아니야? 내가 옷 못 만지겠다고 포복하는 거지, 지금. 나 아니야. 그럼 왜 그러는 건데? 그걸 내가 어찌 아냐? 너한테 한 말 아니니까 탁 쳐. 오! 빨리 119 불러! 어? 민서야! 괜찮아? 뭐해? 몸이 차가우니까 덮을 것 좀 가져와. 예, 대표님. 아이고, 차가워. 이 양반 혼자 겨울 만났네. 야, 근데 나 진짜 아니야. 그럼 민서 씨한테 영향을 준 다른 귀신이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이 그래. 넌 귀신이니까 나보다 한기를 더 잘 느낄 거 아니야. 얼른 찾아봐. 내가 왜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너가 아직 판맛을 덜 봤구나. 알았어, 알았어. 들어왔어, 진짜.
뭐야? 아유, 못났다야. 어이, 깜짝이야. 우리 이 땅에다 있어. 냄새. 아유, 귀신도 방귀 뀌냐? 뭐래, 창고 냄새, 매캐한 냄새. 아유, 그렇게 처먹으니 방귀 뀌지. 아, 왜 이래? 어. 아씨. 아이, 진짜. 어, 되네. 어, 된다. 민서 언니한테 붙어있는 혼령이 틀림없어. 그렇군. 뭐해? 가서 말이라도 좀 붙여봐. 안 돼. 나 INFP야, 낯가려. 너가 좀 해줘. 지랄을 해, 아주 지랄을. 지랄이라니, 귀신 앞에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귀신이야, 얼른 가. 아이씨.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보내. 보내. 저기요. 민서 씨랑은 어떤 관계예요? 친구요. 아, 친구. 친구래. 근데 친구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곧 있을 24살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냥 옆으로 다가간 것 뿐인데 제가 저렇게 됐어요. 그럼 축하도 좋지만 친구를 위해서 이만 떠나주시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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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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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도 된 것처럼 그러더니 꼴 좋다. 넌 세상 귀신이 다 나같이 순할 줄 알았냐? 넌 진짜 매운 귀신 한번 만나봐야 돼. 아니 무슨 귀신이 뭐 라면이야? 매운맛 순한 맛이 있게? 됐고, 괜히 귀신 열받게 해가지고 민서 언니한테 해코지라도 더하게 만들지 말라고. 나도 몰라. 몰라. 어? 저. 야, 신이, 너 귀신이 보이는 거 맞지? 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봐요. 너 귀신이랑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봤어. 하, 예,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면 쫓을 수도 있겠네. 대표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뭐야? 너 회사 그만두고 싶어? 와, 대표님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정말, 저 정말 서운해요. 아니 막말로 제가 갚을 빚이 있어서 여기 버티는 거지 어떻게 뭔 놈의 회사가 사람보다 귀신을 더 찾아보냐고. 귀신 영화를 봐도 이거보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원하는 대로 퇴직 처리해줄게. 아니, 대표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제가 뭐 바로 퇴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 그거 뭐라도 좀 빨리 해봐. 빨리.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대표라고 갑질이야. 밀지 마요, 무서우니까. 아, 민서 씨, 그 죽은 친구 중에 가위질 잘했던 친구 없어요?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비슷한 직업을 가진 친구라도? 생각해봐, 민서야. 글쎄요. 제가 친구가 많지 않아서요. 게다가 죽은 친구라면... 언니, 혹시 친구랑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봐요.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얼른 말해봐요. 다 들어줄게. 정말? 아이, 그럼 설마 귀신끼리 거짓말하겠어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부터 친구랑 둘이서 다정하게 쇼핑을 해보고 싶었어. 쇼핑이요? 가위질이 멈췄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전 아무것도. 말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신이 진짜 테마할 줄 아나 보네? 예, 예. 민서야, 우리 회사 직원인데 귀신을 볼 수 있대. 그래요? 응.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 친구의 혼령이 제 24살 생일 전에 저와 함께 쇼핑을 하고 싶어서 곁에 머물러 있던 거였어요? 선물을 사주고 싶었대요. 고마워라. 근데 향수랑 화장품만 샀지 결국 옷은 하나도 안 샀어요. 갈아입을 옷을 가위로 다 잘라버려서 필요했는데. 입을 옷 있어요. 응? 아, 예. 입을 옷 있답니다. 그래요? 응. 이상하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가위로... 참. 근데 제가 왜 가위질을 하게 된 거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귀신의 살아있을 때 습성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전이. 그러니까 곁에 있는 친구분은 살아있을 때 가위질을 참 잘했을 겁니다. 오, 신이 도서 저리 가란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귀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신기하네. 선물 고맙다고 좀 전해주세요. 선물 고맙대요. 들리시죠? 그리고 제 친구 누구인지 이름 좀 물어봐 주실래요? 제가 도저히 감이 안 와서요. 나한텐 오늘 이걸로 충분해요. 굳이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도. 네. 굳이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대요. 이걸로 이승과의 미련을 끊었으니 이제 민서 씨 곁을 떠나주실 거죠? 왜 그래? 취했어?
그렇지. 이 여자도 나와 같은 걸 찾는 거였어. 감독님! 감독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네네네. 네. 이것 좀 보세요. 아, 그럼요. 와, 여러분 지금 이게 속지 상태입니다. 단 한 번도 맺은 일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비법 레시피.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일이 들어왔겠지. 망설이지 마시고. 아, 근데 주세요. 갑자기 왜 그래? 감독님 혹시 아 뭔데? 빨리 얘기해 봐. 그 귀신이 찍히면 작품이 대박 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야 뭐 이렇게 공공연한 미신 같은 거잖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출연진의 4인 가족이었는데 이거 보세요. 어라? 다섯 명이네? 그때 시연회 때 쓴 카메라. 귀신이 찍혔어요. 또라이! 야, 또라이! 아이, 깜짝이야. 악몽이라도 꿨냐? 깜짝 놀래켜줘 정말. 아휴, 귀신도 손톱이 잘하냐? 관심 꺼. 너 그 귀신 친구랑 쇼핑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거 맞아? 분명히 그랬다니까. 근데 왜? 완전 큰일 났다. 우리 가지고 논 거 같아. 쉽게 떨어질 기세가 아니야. 뭐?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나이대는 같으니까 친구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지금 민서 씨한테 찾아온 걸까? 하필이면 24살 생일에. 네, 대표님. 뭐 귀신이 떨어져? 민서가 도로 가해지를 시작했어. 아, 끊었다. 아씨, 큰일 났다. 나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아니 뭐 이딴 회사가 다 있어. 이씨, 성격 더러운 대표에 성격 더러운 귀신에. 그거 지금 내 얘기냐? 콩이야, 나 아무래도 이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기운이 너무 안 좋아. 뭐? 야, 당장 그만둬라, 당장. 아휴, 너한테 얘기한 내가 바보지. 언제? 언제 그만둘 건데? 아씨, 몰라. 어, 벌써 떠나는 거야? 이 시간에 내가 어딜가 머리 아파서 발음 좀 쐬려 그런다. 왜? 갈 건 빨리 가지. 귀신은 잠도 없냐? 가서 좀 자라. 왔어? 이 시간에 회사는 어쩌고 왔어? 몰라. 지금 회사 발칵 뒤집혔어. 왜? 일단 들어가자. 근데 그 귀신은 왜 민서 씨 옆에 붙어 있는 걸까? 그건 나도 모르지. 어렵네. 어쨌든 보통의 혼령은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있다가 저 영혼의 세계로 떠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혼령은 뭔가 이 세상과의 고리가 남아있어서야. 예를 들면 미처 풀지 못한 미련 같은 거. 미련? 고리? 그 고리가 풀리면 혼령들은 알아서 떠나게 되겠지. 이게 도움이 되려나? 이게 뭐야? 뭐 뿌리는 거야? 혼령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는 아이템. 아이템. 이 집도 템빨이네.
전속 계약서입니다. 전속 계약이요? 네. 저희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모든 콘텐츠에 연출을 맡아주십시오. 아, 제가요? 네. 대우는 최고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송 감독 매니저입니다만. 아, 예. 아, 여보세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시죠? 뭐 요구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단, 계속해서 방송이 현 목표치의 200% 이상을 달성한다는 조건으로요. 요구하는 대로요? 네. 계약 진행하시죠. 뭐 그간 송 감독이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대우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대박 행진 쭉 계속될 겁니다. 뭘 믿고 그런 약속을 한 거야? 아우야. 이런 기회가 또 어딨냐? 너 유명 감독이 꿈이었잖아. 그치? 너 엄마 지금 엄청 유명 감독 된 거야, 엄마. 이런 파격적인 결과 쉽냐? 요구하는 대로라잖아, 요구하는 대로. 응? 봐봐봐. 이제 우리 회사도 곧 다시 찾을 수 있어. 응? 근데 형, 귀신이 또 찍힌다는 보장이 없잖아. 왜 됐어, 그걸? 이런 답답한, 너 바보니? 또 찍히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차가 오늘은 또 물장난이냐? 아이, 작작해라. 모든 귀신들한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하지 말라 했어.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야, 야, 너 여기 좀 다시 한 번만 만져봐봐. 아니 변태인가? 싫어! 이상한 거나 시키고. 넌 애가 원래부터 그렇게 철딱선이가 없었냐? 그럼 귀신이 나이 먹냐? 죽었을 때부터 나이가 멈추는 거지? 근데 뭐 철딱선이? 이게 진짜 죽을라고. 예, 예, 잠깐만. 뭐라고? 이게 진짜 죽을라고. 아니, 아니, 그 전에. 죽었을 때부터 나이가 멈춘다고? 그러고 보니 그 두 사람 닮은 것 같은데? 야 또라이! 당장 안 사고 어디 가! 민서 씨, 어머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니까 24살 때요. 딱 올해 민서 씨 나이네요. 민서 씨, 혹시 어머님 볼에 화상 자국 있지 않았어요? 네? 그걸 어떻게... 왜 민서 씨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전부 거짓말은 아니야. 딸이 크면 친구 같은 엄마가 돼주고 싶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을 이렇게 괴롭히면 돼요? 네? 제 옆에 있는 훌륭이 엄마라고요? 당신은 엄마가 될 자격도 없어! 당장 없어지란 말이야, 약규야. 그러지 마요. 엄마가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제발 그러지 마. 원했던 대로 딸과 시간을 보내게 해줬는데 왜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사실은 딸에게 주고 싶었던 생일 선물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아직 못 전해줘서. 그게 뭔데요? 제 봉투를 아래 숨겨뒀어요. 옷이에요. 이런 게 왜 여기? 딸이 크면 그 옷을 입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민서 씨가 어른이 돼서 이 옷을 입은 모습을 꼭 보고 싶으셨대요. 어머님의 진짜 생일 선물은 바로 이 옷이었네요. 민서씨는 좀 어때요? 이제 완전히 안정돼서 깊이 잠들었어. 다행이네요. 신이, 소주나 한잔하러 가자. 내가 쏠게. 신이. 예. 고마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신입이 나 좀 도와줘야겠어. 제가 뭐 도울 일이 또 남아있나요? 스튜디오에 귀신 살지? 그게... 얘기해도 돼. 내가 신입이 귀신 보는 거 다 봤잖아. 네. 지방형인데요. 성격은 좀 그지 같은데 없으면 심심하고 뭐 그런 녀석이에요. 지방형? 네. 제가 왜 거기 사는지도 모르는 아주 불쌍한 녀석이죠. 신이, 진짜 나 좀 도와줘. 뭐를요? 나는 대대로 저승의 통로를 지켜온 무녀 집안의 마지막 무녀야. 저승의 통로요? 43대 무녀께서 일본 놈들에게 저승의 통로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그곳을 숨기고 사라지신 후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업을 잇기 위해 지금까지 대를 이어 그곳을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아니 그럼 그 일을 하셔야지 왜 스튜디오의 대표를 맡으셨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자료에 의하면 그 통로가 있을 곳은 스튜디오밖에 없어. 네. 그런데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되죠? 지방령. 그 지방령을 만나게 해줘. 네? 형, 미팅 간다더니 갑자기 공원은 왜 온 건데? 미팅 맞아. 테마사 생활만 30년째라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야, 인마. 여기서 만나 그랬어. 아, 이렇게 트인 데서 퇴마사를? 아, 원래 그 퇴마사는 사람들 눈에 띄는 걸 싫어하고 그러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완전 베테랑이야. 가장 트인 장소가 가장 은밀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설마 저건 누가 봐도 씨, 딱 테마사인데. 어. 맞네.
가족이 피크닉 온 걸로 보여야 되니까 표정을 좀 밝게, 밝게. 남자들끼리는 공원에서 이렇게 안 놀지 않나요? 나 베테랑이요. 예. 저희가 딱 알고 모셨죠. 그러고 보니 연배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 업계에서만 30년째라잖아 새끼야. 어? 매니지먼트 전문이라면 제가 데리고 있는 귀신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럼 그 귀신 매니지먼트 같은 거네요. 어? 성함이 배대랑이네요? 네, 제가 배대랑입니다. 여기 봐봐. 저승의 통로 근처에는 반드시 지방령이 있을 거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그 지방령이 통로를 찾는 열쇠라고. 콩이가. 콩이? 그 지방령 이름이 콩이야? 네. 콩이 씨 만나면 몇 가지 물어보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신입이 꼭 좀 만나게 도와줘. 그런데요 대표님, 왜 이렇게까지 가업을 이유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포기하면 그만이겠구만. 됐고, 신입 빚 많다고 했지? 통로를 찾게 날 도와주면 3천만 원 줄게. 3천만 원을요? 오리? 탕수육? 아니야, 아니야. 떡갈비. 깜짝이야. 왜 뭐? 어, 더 먹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 쓰지 말고. 콩이야, 너 혹시 우리 대표님 한번 안 만나볼래? 뭐 좀 물어볼 게 있나 봐. 뭐? 미쳤어? 무슨 귀신이 사람을 만나. 그럼 나는... 아니, 넌 좀 특별하잖아. 내가 보이니까. 그렇지. 그러니 매일 야간 당직 신세지.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왜 당직 안 서고 여기서 농땡이 피우고 있어? 농땡이라니? 오늘은 순찰 돌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 돈 벌기 참 쉽다, 그지? 저게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쉬운 줄 알아? 별 문제 없지? 영두야, 별 문제 없지? 그 스태프들도 믿을 만한 녀석들로 구성을 했고 그 FD 녀석도 이 근처에 훨씬 더 못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아, 그 귀신 찍혔던 8K 카메라 미리 싹 다 세팅이 났죠. 오케이, 좋았어. 자, 슬슬 가볼까, 그럼? 예. 자, 배 선생 준비됐죠? 준비됐다, 오버. 오버라니,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아우야, 방송을 모르잖냐. 어? 어차피 고용한 거니까 믿고 한번 쫙 가보자고. 돌았어요. 자, 돌았어요. 하이 큐. 국내 최초로 네. 청자몽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안티징과 자극이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투 하이 요즘은 끝트. 정말 제품들로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패션이든 뭐 화장품이든 맞아요. 정말 트렌드인데 다 에코시. 예, 맞아요. 와, 정말 또 이런 제품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와. 조금 발라볼게요. 네. 아! 저도 또 발라볼게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네. 딸로 하는 게 이런 거였군요. 정말 너무 좋네요. 향도 너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꼭 대박. 예, 예, 예.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어떻게 됐어? 내가 안 그래도 귀신들 상태가 좀 아니다 싶었다. 아, 한 번 더 판매 실적이 이따오로 나오면은 계약 해지한댄 마. 귀신만 찍힌다고 다 대박이 나는 건 아닌가 보네. 저 배선생한테 데리고 있는 귀신들 싹 다 자르라고 해. 아, 아 그럼 어떤 귀신을 데리고 대박을 내지? 다른 귀신이 왜 없어? 있어? 어. 지난번에 대박 날 때 찍혔다는 그 귀신. 아, 맞네. 그래. 일단 배선생한테 그 귀신을 잡으라고 하자고. 오케이. 지금 여기 귀신이 있어? 네,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야, 또라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대표님이 몇 가지 물어보기만 할 거래. 뭐야, 내 존재를 저 여자한테 말했어? 콩혜 씨, 몇 가지 물어보기만 할게요. 그 혹시 저승의 통로라는 곳을 알아요? 이름도 얘기했어. 대답해줘. 괜찮아. 뭐가? 뭐가 괜찮은데? 넌 사람과 귀신이 그렇게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어? 다들 꺼져! 꺼지라고! 돌아 이 새끼, 대체 방금 뭔 짓을 한 거야? 신이, 괜찮아? 네. 하,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나도 방금 봤어, 그 귀신. 야, 삐졌냐? 안 삐졌으니까 고기 들이밀지 마라. 알았다. 나 없을 때 몰래 훔쳐먹었지? 안 먹었어. 아니면 네가 냄새에 반응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안 먹었다고. 오케이. 야, 배부른 척하는 거 봐. 콜! 오늘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오늘만 특별히 이 맛있는 떡갈비를 많이 먹게 해줄게.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아니,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러냐. 야, 이거 싫으면 이거라도. 야, 며칠 집에 갔다 올 거야. 나 없을 때 많이 먹어도. 어제 저녁을 굶었더니 아, 배고파 죽겠네. 내가 점점 먹개비가 돼가는 건가?
배 선생이 부른 저 로꼬는 소원술 전문이란다. 우와! 봐봐, 끝장가잖아. 귀신아, 너 나한테 잡혔어. 어허, 힘쓰지 마, 힘쓰지 마. 어허. 천지 무구 건곤 잡법 엄마니 밤매호 술술이 마술이 야슈. 저승의통로? 응.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한번 알아봐줘. 나 잘하면 빚도 갚을지도 몰라. 알았어. 아무튼 조사 좀 해볼게. 응, 고마워. 고기의 질감이 보이시나요? 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누나 너 홈쇼핑 보네? 어, 너도 알잖아. 나 나가다니는 거 싫어하는 거. 그래, 대부분 홈쇼핑으로 사는데. 진간장이라든지 유기농 설탕 이런 친환경 식재료만을 사용해서 진짜 맛없는 건데 무슨 일로 매진이래? 보시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이렇게 건강한 아빠 퓨어 레시피로 튼튼하고 든든한 식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상태가 왜 저래?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맛있고 간편한 영양식인 떡갈비 구매하셔서 네,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대표님. 병두야, 음악 좀 키워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겠냐? 오케이, 2번 갑시다. 감독님, 이번에도 완판 됐어요. 야, 병규야, 당근이지. 아우야, 우리 귀신 덕에 재벌 됐는구나. 형, 근데 저 귀신 하나로 재벌까지는 오버 아니야? 야, 사실은... 그만해! 대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대표님 오셨어요. 대표님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지금 당신 돈 벌어주고 있잖아. 당장 저 불쌍한 귀신 풀어줘요. 귀신이 불쌍하기는 얼어죽을. 저 귀신은 당신들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왜 잘못한 게 없어.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상품 축내고 어? 다 전연이 그런 건데. 인간이 하다하다 이제 귀신 편까지 드네. 참나. 배 선생 멈추지 말고 계속해. 지금 생방 망칠라 그래? 야, 이년 안 그러네? 아, 그래도 회사 대표님이신데. 야, 너 조연 출마하다 죽을래? 신봉 안 할래, 자식아? 일로 끌고 가! 아, 아, 나! 자, 계속 갑시다. 콩이야! 콩이야, 어딨어? 콩이야! 얘가 왜 이래? 콩이야! 아, 뜨거워. 카. 귀신이 만졌던 칼이 필요해.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풀어. 저 애가 네 친구 맞지? 콩이가 보여? 아니. 근데 우리가 새로 들인 카메라에는 보여. 아, 그래서 제가 TV에... 저 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어요? 귀신도 금줄을 끊으려면 칼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알,
귀신이 지었던 도끼. 피해사석관! 피공 피해중 피해사석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바보. 넌 이미 죽었잖아. 아, 그런가. 얼른 달아나야 돼. 그 인간들이 아주 지독한 테마사를 고용했어. 저승의 통로라. 어디 보자. 지부지제. 저승의 백호. 저승의 통로? 여기 왜 이런 곳을? 어쩌면 여기가 그곳으로 가는 통로일지도 몰라. 네? 야, 여기 느낌이 안 좋아. 얘가 왜 전화 안 받아? 여기 진짜 느낌 이상한데. 드디어 니들이 저승의 통로인 배꼽을 찾았구나. 장세야, 나 대신 찾아줘서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땡큐. 아니 대체 저기 뭐가 있는 건데? 저곳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은 귀신을 부려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안 돼. 세상에 귀신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이 시끄러. 뭐라니 저 싸가지 없는 년. 형 말대로 어? 저 안에 있는 귀신들만 데리고 있으면 우리 홈쇼핑 방송국도 차릴 수 있겠어. 그렇지. 눈앞에서 대표인지 지랄인지 돼지는 꼴 보기 싫으면 얼렁 저 배꼽 열어. 그리고 병두야, 전혀 씨부리지 못하게 더 쪼여. 네. 아. 저러다 저 언니 죽겠어. 아, 그만 좀 건드려서 갈 때 봐 진짜. 빨리 안 해? 알았어요. 소리 지르고 그래요.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야? 영두야, 올가미 더 조여! 어, 너만 들면 되겠다. 네 몸이 왜 이렇게 무겁냐? 씨, 내 몸에 손 대지 마. 니들 혹시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알아요, 안다고요. 야, 손톱. 뭐? 손톱이 자라있잖아. 근데 그게 뭐? 넌 죽은 게 아니라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귀신이 아니라는 거야? 영원히 사라져버렸어. 공이야. 저는 양정화라옵니다. 얼른 몸을 피하세요. 저승의 통로가 열렸으니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뭐야, 어? 뭐야? 쟤 귀신 아니었던 거야?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병신 새끼. 난 이뽕하게 글렀을 새끼야, 진짜. 정화 씨, 구멍을 다시 막아야 해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이모, 이제 막 다시 살아난 참인데 또다시 희생을 하라고. 뭐해? 빨리 시작해! 어디 있어, 이 자식. 시작해! 그렇지! 온다! 야! 귀신 들어온다! 야! 우리 지금 재벌 되는 거야! 선생! 이 귀신들 싹 다 잡아! 천지 무궁 건강 차파 온 머리 맘매 술술이 맛 슈파. 이렇게 술술이 맛 슈파.
아이 던다는 개새끼야 이 어디. 아유 진짜 막혀 사람 안 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 다음 계획 있는 거지? 아 빨리 준비해가지고! 근데 저 입봉은 아, 뭐야 이씨! 빨리 준비해가지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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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우리 망했다! 기억을 잃고 살았어. 너도 너도 나처럼 괴로움을 느껴봐. 스승님께서 기억을 지웠어. 너를 위해서.
모든 괴로움이 바로 저승이었구나. 정아 씨, 저는 저승의 통로를 열어둘 수 없겠지요. 사영! 야,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어? 선생님한테 내쫓긴 놈이. 사영, 이거 관리해야죠. 스승, 아니, 스님 찾으면 좀 있으세요? 그냥 그래. 그래도 네가 매달 보내준 돈 아니었으면 벌써 입적하셨을 거다. 스님은 제가 돈 보내는 거 모르시죠? 이 부탁대로 절대 모르시겠다. 감사합니다. 네가 요즘 또 귀신들이랑 엮이는 걸 아시기로 한 날엔. 아, 저 사형. 응? 사실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응? 스님 손 오래 탄 법요경 하나 구해주실래요? 어? 너 혹시 퇴마를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거야? 네. 지킬 게 생겼거든요. 네, 대표님. 또요? 대표님은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 무녀 체질인가 봐? 무녀 체질은 무슨 목 졸려가지고 아, 나 좀 살려줘 그거밖에 안 했으면서. 맞다!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어제 아침부터 다들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 그래, 중국에 기운이 없다. 활기차게 얼른 출근해. 그럼, 이따 보게. 고마워. 신이, 이제 빚 다 갚는 건가? 대표님, 사실 저 빚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내가 다 갚아줄게. 정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빼가면 되겠다. 야, 그동안 나한테 빌려간 약물평가 다 나줘 알았지? 난 누나에게 한 명의 고객일 뿐이었어. 정말 서운하다. 그 대신 나한테 빚진 거니까 앞으로 계속 여기서 근무해야 돼? 근데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더 남았나요? 이제 내가 저곳을 지켜야 되니까 변태민 씨가 나를 좀 도와줘. 어이 또라이! 넌 앞으로 나랑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콩이 너... 내가 여기서 널 더?
아유, 난 귀신이 정말 싫다. 고생해라. 아유.